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2023년 3월까지 넷플릭스 게임은 총 56개의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2023년 3월에는 어떤 게임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앱스토어 리뷰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순위는 3월 한 달 동안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52. 해즈업 스피드 퀴즈. 49위 스카이 오브 카오스. 48위 이모탈리티. 47위 아케이늄 라이즈 오브 아칸. 46위 베스타 기억이 저편. 45위 타운즈맨. 44위 플러터 버터 플라이. 43위 원더퍼 틴 포에버. 42위 기묘한 이야기 3. 41위 포인티. 42위 스피릿 페어러. 39위 뜨개냥이. 38위 헬로키티 해피 퍼레이드. 37위 파티시를 잡아라 케이크 대소동. 36위 익스플로딩 키튼. 35위 드래곤업. 34위 티터업 아슬아슬 균형잡기. 33위 인투 더 브릿지. 32위 발리언트 하츠 커밍홈. 32위 기묘한 이야기 1984. 32위 고양이와 스프는 신비한 숲 속에서 고양이들과 자유롭게 스프를 만들며. 29위 던전 드워프. 28위 옥센프리. 27위 슈팅 홉스. 26위 더스트 앤 네오는 클래식한 톱뷰 방식의 RPG형 슈팅 게임으로 녹. 25위 와일드 어드벤처 동물 구조대는 귀여운 동물을 구조하고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 24위 문라이터는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용기 넘치는 상점 주인 윌이 되어. 23위 하이워터는 풍성한 스토리가 가득한 3D 어드벤처 게임으로 아름다운 도시 섬. 22위 쉐터 리마스터. 21위 비포 유어 아이즈. I'm going to play the recording so this. 22위 럭키 루나는 일본 설화에서 영감을 얻은 게임으로 감춰진 던전과 신비로운 신전을 탐험하며 루나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19위 스크립틱은 단서를 찾고 살인범을 잡고 범죄 드라마 속 담당 형사가 되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추리 게임입니다. 18위 헌츄리 프렌즈는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농장을 읽어보는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7위 테라닐은 숲을 조성하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여 파괴된 환경을 생태계의 낙원으로 바꿔야 하는 환경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6위 도미노즈 카페는 조각을 조합하여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도미노 규칙을 통해 도미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5위 레인즈 삼국지는 화면의 스와이프에 군사 협상을 진행하고 혼인을 통해 동맹을 굳건히 하게 하는 턴제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14위 트루스토리 우리들의 이야기는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3위
나르코스 카르텔 전쟁 얼리미티드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에 기반한 공식 전략 게임으로 카르텔 두목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 퍼즐의 신 올림포스 구출 작전은 다양한 매치와 배틀을 통해 수백 개의 다이내믹 레벨을 통과해야 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11위 크리스피 스트리트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빡빡 들어찬 레벨 속 곳곳에 숨어있는 수백 개의 캐릭터를 찾아보세요. 12위 스폰지밥 1등 요리사는 네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에 기반한 요리 게임입니다. 9위 보울링 볼러는 볼링공을 조작하여 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레벨과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굴려 쓰러뜨리세요. 8위 아스팔트 익스트림은 레이싱 게임으로 다양한 차량을 이용하여 극한의 환경에서 경주하는 게임입니다. 7위 인투 더 데드 2 언리시드는 좀비로 뒤덮여버린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6위 툼레이더 리로디드는 라라 크로프트가 되어 로그라이크 게임 플레이와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화려한 게임입니다. 5위 기묘한 이야기 퍼즐 테일즈는 3매칭 퍼즐 RPG 게임으로 데모고르곤에 맞서고 미스터리한 퀘스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4위 마종상하이는 300개 이상의 타일로 기묘한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테마와 배경을 활용해 즐기는 퍼즐 게임입니다. 3위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는 80년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흥미진진한 횡스크롤 액션 격투 게임입니다. 2위 클래식 솔리테어는 오랫동안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솔리테어 게임입니다. 플레이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 레벨업을 해보세요. 1위 투앗은 원작 데이트 리얼리티 시리즈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성인용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어떠셨나요? 미국에서는 투앗이라는 게임이 출시된 이후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얼리티 쇼에 기반한 유명 넷플릭스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게임이죠. 한국과는 미묘하게 순위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넷플릭스 게임이 최근 들어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4월한 달은 또 어떤 게임이 순위에 들어올까요? 지금까지 77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